자, 서울 토너먼트 7조에서 또 한 명 진출자, 8번째 진출자가 나오기 1부 직전에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 기다리는 선수는 이재호 선수와 지영달 선수입니다. 이재호 선수는 진출하게 됐고, 세 시즌 연속 MSL 진출, 그리고 지영달 선수는 정말 인고의 성을 끝에 드디어 MSL의 무석을 넘어가게 됩니다. 예, 이제 한 고비만 넘어가게 되면은 지영달 선수가 드디어 네 번째 그 서바이벌 토너먼트 만에 MSL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정말 쾌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한꺼풀 넘어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지영달 선수가 이전에 보여줬었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지영달 선수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늘 테란전이 무너지면서 아쉽게 진짜 진출의 문턱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그 김창희 선수와의 경기 때 보여준 순간적인 판단이나 컨트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동안 보여준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재호 선수의 우위를 점쳐야 맞는데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이번 경기 통해서 현재 종족별 분포가 테란 17, 저그 7, 프로토스 6인데 테란이 18이 될 수도 있고 저그가 8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저거 7,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테란과 저거는 지난 시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종은 하나 늘어나게 되겠지요. 예, 이재호 선수는 2007 공식전 저그전이 3승 1패로 호성적이고 지영달 선수는 많은 경기가 없었습니다. 두 경기 있었는데 1승 1패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2006 시즌, 그러니까 2006 공식전 성적은 전체적으로 테란전 성적, 주영달 선수의 테란전 성적보다 이재호 선수의 저그전 성적이 좀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준비가 안 됐습니다. 먼저 좀 오늘의 세 번째 경기의 전장 파이썬을 좀 보도록 하지요. 자, 승자전 경기가 벌어진 이곳은 파이썬입니다. 예, 파이썬에서 테란과 저그 28대 23으로 테란이 약간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호 선수는 1회에서 4승 무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지만 저그전이 한 경기도 없었고, 주영달 선수 1승 1패이긴 합니다만 테란전 1승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할만한 그런 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순간 이재호 선수와 주영달 선수는 모두 링으로 올라왔습니다. 공이 흐릅니다. 승자전 경기입니다. 이재호 선수, 슈퍼 테란 이재호 선수가 만나는 그리고 주영달 선수 굉장히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각오를 가지고 주영달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승자는 이재호 선수의 진출이냐, 주영달 선수의 진출이냐 확인합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주영달 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선수가 선수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방향, 이재호 한 지방향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호 선수의 저기전 능력, 그동안 쌓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주영달 선수가 보여준 베테랑전 능력보다는 좀 더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전 경기, 김창희 선수의 경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과감한 플레이, 저걸 우회하는 센스 이런 게 예전 주영달 같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연습 때 이렇게 마음먹고 왔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SK 경찰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순간적으로 상대를 튀겨넘기는 그런 플레이였었거든요. 그렇죠. 쭉 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픈 부분을 콕콕 찌르면서 시간을 벌다가 나중에 높은 태크로 한 번에 승부를 보는 이런 뭐 마재훈 선수와 같은 운영형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주영달 선수가 여지껏 보여준 능력을 보면은 되게 공격적입니다. 공격으로 자기의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라서 이재호 선수도 주영달 선수의 그런 어떤 기술적인 공격 이런 것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영달 선수가 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 이재호 선수인데요. 네. 이재호 선수. 네. 예. 굉장히 설명이 좀
재밌었어요, 굉장히. 네. 네. 네, 맨 위에 있는 문구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승 위원님은 주영단 선수는 테란에 의해서 많이 구별을 맞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마저도 또 무너지게 되면은, 이번 경기 또 패하게 되면은, 아, 나 왜 테란에게 이럴까라는 생각에 또 사로잡힐 가능성도 있어서, 예, 주영단 선수, 기왕 올라가는 거 2승으로 깔끔하게 올라가야 MSL에 올라가서도 자신의 능력 제대로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 오늘 두 번째 경기 김창희 선수 아주 거칠게 독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뭐죠? 예. 아, 예. 오비. 예. 타이전에서는 요즘은 초배력 더블 커맨드로 원배력 더블 커맨드보다 좀 더 많이 합니다. 네. 예. 저글링을 적극적으로 쓰는. 앞마당 지역이 좀 넓어서 다수의 저글링으로 몰아치는 플레이를 저그가 많이 선택하기 때문인데, 인재호 선수도 예, 그것이 가장 좋다고 결론을 내린 듯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예, 투베럭 더블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들은 스피드업을 상대 더블을 준비한다면은 머리는 소수만 생산하고 앞마당에 대놓고 커맨드 센터 짓다가 밀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은 더그도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간 형태라서 예, 중반 이후에 어떤 싸움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리버스 플랫폼입니다. 시리에텔리아 마찬가지 주영다 선수. 예, 시리에텔리콤 키워의 오승호 선수가 앞마당 커맨드 센터를 가져가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사실은 아카데미이고 메디카이업의 추가 타이밍 러시로 한 번에 저글저를 때려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철민 선수였어요. 엑스테스토울에. 네. 그런데 좀 이재호 선수는 그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네, 뭐 무난하게 기본기 싸움으로 가면 내가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네, 평범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더그에게 일단 긴장한 듯한 그런 그러니까 더그에게 일단 충격을 받은 듯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베네로텍에서 이름이 더그 유저에게 한번 패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동현 선수였던 네, 그 얘기를 경기 시작 전에도 하더라고요. 이 채팅창에서. 네. 예, 동현이 형한테 줬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우, 저거전 연습 많이 해야겠다라는 얘기, 그 베네로테 끝나고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정찰방의 시기를 빠른 시간에 네. 잡아냈던 주영자 선수입니다. 출발은 뭐, 주영자 선수가 다수의 저글링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예, 네, 뭐, 무난하다. 양 선수 모두. 아, 그냥 변수 없이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 저글링 이렇게 숨어있고 입고 막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저글링 쓰겠다는 거 같은데요. 네. 라바는 계속 변수 들어가고 있고요. 예, 아카데미 지어지고 그 다음에 파이어 레어가 늦어요. 레어가 예. 예. 아카데미 지어지고 파이어벳 그 다음에 메딕 숫자가 많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초기에 갖춰졌을 때 좀 후기 좋게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예, 예. 바로 그렇게 레어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업된 저글링으로 상대방 병력 한번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닛. 예,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예요. 이 성향상 자, 성크나도 지어지기 예. 때문에 상당히 그 초기 기회에 딱 좋은 조건이 많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카데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발병력이 처음 이렇게 조합됐을 때 이때가 예, 제일 토큰 하나에서 안 느는 거 보고 이정선은 함정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파이어맨 믿고 나가는 건가요 지금? 자 슈! 한쪽에서 쳐다봤는데 발업이 안 됐어. 발업이 안 됐어. 아 발업이 상대 발업 이제 발업이 한 3초 늦어서 예. 안 그래도 방 따서 웃겨라 먹었어요. 언덕이를 뺏겨버리면 이거는 어떡합니까? 파이버 네. 살아가서 살아있고 또 미네랄 주체에서 헤란 병력이 파이버 병력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진짜 까다롭죠? 야, 그래서 박합니다. 자, 과연 아, 이재호 선수 병력을 다 잡아보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었네요. 파이어벳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었으면 드론들이 진짜 몰살할 뻔했습니다. 예, 지금은 저글링 영러치에 이재호 선수가 이번 경기를 그르치지만 않는다면 이재호 선수가 지금까지는 예, 되게 유리한 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본진 지역의 드론 피해도 분명히 있었고 예, 또 난이버 허용하면서 예, 입은 데미지도 있었거든요. 성큼 콜론이 줄이면서까지 다수 저글링 생산했는데 파이어매치 합류되기 직전에 머리 매력이 잡아먹지 못했어요. 겁니다. 네, 대단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글링 뭐 저글링 계속 하고 막 진짜 예, 매직 안 붙은 파이어매치 잡아먹고 해서 앞마당 커맨드 센터 띄우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면은
이재용 선수가 지금 대럭스를 4개까지 확보했고 아무런 다운 타격이 없기 때문에 네. 이재용 선수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확실하게 읽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체제 자체가 지금 스파이어 체제라는 걸 눈으로 확인도 했고 하니까 그냥 고민 없이 포배로 올리죠. 확실한 대처입니다 이게. 네. 스파이어가 이미 완성해 라바 막 8 이상이 뮤탈리스크로 변태 중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저글링을 먼저 생산하는 것보다 레어 업그레이드를 먼저 선택했고 이후에 지원한 상황이라고 모르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호는 지금 포배라기가 힘든데 그 전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자, 이 주영달 선수의 앞날에 이 테란이라는 종족의 큰 걸림돌로 계속 작용하는 건지요. 예. 아주 힘든 듯한 그 뮤탈리스크 견제가 초반이 돼서 들어가서 상대방의 압박 오는 병력도 끊어주고 테란의 앞마당 본진 흔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 벌면서 해처리 하나가 스타팅 포인트나 앞마당에 는다면은 모를까. 그 전까지는 테란의 압박을 벗어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업하고 있죠. 예.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의 경력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예, 그러면 사업된 타이밍에 안마당을 뚫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호베록에서 병력이 모이기 때문에 진짜 무시무시한 병력들이 아주 진득 쌓이게 되거든요. 안전하게 잘 앙털에서 짚고 머리 위로 지나가겠습니다. 야, 이것도 병력들이 지금 이런 게 이재호 선수가 예. 여기가 무슨 그 진짜 함정이 가득한 그런 던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들어가면 여기저기 트랩이 있단 말이죠. 예. 이제 합류됐죠? 예. 예, 메딕 파이어맨. 네, 그리고 한 번 들어갔던 저 그 합류했으니까. 쭉 올라가도 됩니다. 매직이 4기, 파이어백 그 정도, 파이어백까지 지금 다시 양과 뮤탈스 양으로 상대하기 진짜 껄끄럽죠. 예. 여기 예. 터플 하나. 이제 하나. 준비합니다. 늘어날 준비. 확 늘어날 준비합니다. 예. 확 늘려야 돼요. 아, 이걸 막을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인데요. 아니, 지금. 예. 아니, 예. 곧 이렇게 이후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다 시작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거를. 네. 들어갑니다. 이재호 선수 코피어 세팅 3에 안전하게 안착합니다.